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리 원리 실습 들어갈 거고요. 자, 아침에 제가 식사요법 부분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조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식품학 및 조리 원리 보통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학 부분에서 식품화학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좀 더 이제 뭐 교재마다 이제 식품화학, 식품학 이런 것들도 나눠지기도 하는데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뭐 구성이라든지 케미칼적인 부분에 이제 화학이라는 이름이 더 붙기도 하는데 식품화학, 조리원리 이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가끔은 이제 뭐 식품 미생물 이러한 것들이 영양사 시험에서는 이 미생물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가공이라든지 뭐 저장학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기도 해요. 가공 저장학까지. 그래서 가공 저장 그러면은 굉장히 좀 또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가공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이 아니라 두 류라는 것에서 가공으로 들어간 것이 두 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제품의 경우에는 우유를 이용한 것이 치즈버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가공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큰 범주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식품화학이라든지 조리 이렇게 이 부분들이 이제 그리고 조리 같은 경우에도 조리 원리를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조리 과학을 배우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원리하고 과학하고 요즘은 이제 조리과학 같은 경우에는 조리과학, 조리원리는 실습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붙고 조리과학의 경우에는 실험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이언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은 그 레시피대로, 그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시 재현 가능한 객관적인 것들을 우리가 과학이라는 용어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조리과학적인 부분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또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범위가 굉장히 많이 유사해요. 그래서 뭐 작년에 이제 조리 부분에서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 처음에 문제 보고 나서 저도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2점짜리 문제로 해서 카스테라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런 이제 또 제빵까지 나왔나 싶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었는데 카스테라에 들어간 이제 뭐 재료들을 쭉 얘기한 다음에 여기에서 거품 형성에 관여했던 것은 기억이고 거품에 있어서 안정성에 관여를 했던 것은 니은이다 라고 하게 되면서 기억과 니은에 해당이 되는 것을 써라 이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제과제빵도 문제인 줄 알고 놀랬다가 봤더니 그건 아니었었고 거품에 관련됐던 것은 재료 중에서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에? 글루텐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 달걀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달걀을 통해서 바로 카스테라의 부드러움, 이거 형성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거품 형성이 오보글로불린을 말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오보글로불린 성분에 해당이 되는 걸 물어본 거였었고요. 그러면은 거품 형성 자체는 오보글로불린이었지만은 이거의 안정성에 관여하는 것은 오보뮤신을 물어봤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뭐 또 그 밑에다가 이제 조금 더 뭐 유아에 관련된 것은 레신 성분이다. 이거는 그냥 던져줬던 거였었고요. 그래서 오보글로불린, 오보뮤신에 해당이 되는 건데 식품학력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많은 부분의 시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요한 개념을 묻기도 하지만은 이제 구석의 문제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이미 굉장히 뭐 수업시간에 너무 기본으로 강조를 했던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틀릴 일은 없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있었었고 2점짜리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나왔던 문제가 뭐였었냐면 제가 식품학하고 조리 부분이 굉장히 이제 밀접하면서 약간 이제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나왔던 문제가 5점짜리 문제로 해서 팩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팩틴 부분에서도 이거는 이제 식품학 같은 경우에는 이 팩틴 부분을 언급할 때 다당류 부분에서 다당류의 종류 중에서 단순 다당류가 있고 복합 다당류가 있잖아요. 이거는 복합 다당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글리코겐이라든지 섬유질 같은 경우에는 베타1사의 글루코즈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 다당류지만은 이것들은 이제 복합 다당류 형태로 들어가면서 알파1사 갈락투로닉 액시드 중합체 해당이 되는 거였었고 프로토팩틴에서 팩틴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먼저 용어를 쓰는 게 있었는데
기억 자리에 펙틴, 니은 자리에 갈라프로닉 액시드, 그 다음에 이거의 구성에 따라서 뭐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에 들어갔던 것이 메틸기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갈라프론산의 구조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우리가 육탄당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렸을 때 4번 자리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건 포도당인 거고 4번 자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게 되면 갈락토즈가 되는 거잖아요. COOH가 되면 갈락토즈가 되는 거고 여기가 CH2OH가 되면은 갈락토즈죠. 근데 여기가 6번 자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 COOH로 된 것을 우리가 갈락투론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식품 화학 시간에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뭐 예를 들어서 알데하이드 구도를 갖고 있는 것 중에서 1번 자리가 6번 자리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당 알코올이라고 한다. 뭐 알돈산이라고 한다. 우론산이라고 한다. 당산이라고 한다. 이런 구조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배우는 것이 식품 화학에서 배우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리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서 저는 그냥 이거 구조를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저는 펙틴의 구조는 갈락토론산의 구조이다. 저는 이렇게만 넘어가는 거예요. 갈락토론산의 구조인 거고 6번 자리에 COH가 아니라 여기가 CH3가 들어가 있는 메틸기가 들어가 있는 거에 따라서 고메톡실, 저메톡실로 나뉜다. 저는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앞쪽에서 화학적인 개념, 당 유도체에 대한 개념이 들어와 있어야지 뒤쪽을 공부할 때 헷갈리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조리를 공부할 때 반드시 앞쪽에서 뭐 탄수화물 부분이든 단백질 부분이든 지질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든 그 앞쪽 부분에서 화학적인 구조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화학 구조 자체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았었지만은 전에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이제 여러 가지 기호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걸 보고 나서 이게 어떤 효소인지 찾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화학 구조 이러한 것들도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식품 화학 베이스가 잘 되어 있게 되면은 조리 쪽 들어올 때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시고 오실 거라고 묻고요. 여기에서 이제 물었던 게 3번에 메틸기가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저 메톡실 펙틴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온, 그러니까 이거 어떠한 형태로 뭐 잼젤리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물었었는데 이거 이 자리에 COOCH3가 토탈 최대로 들어가게 되면 14%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7% 이상짜리는 고메톡실, 7% 이하짜리는 저메톡실이라고 하게 되는데 저에 해당이 되는 것들, 그래서 고에 해당이 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조리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펙틴 잼젤리를 만들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펙틴과 산과 당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서 펙틴은 1% 정도가 있어야 되고 산은 0.3% 정도가 있어야 되고 설탕은 65%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65%에 해당이 되는 걸 알아보는 방법 조리에서는 예를 들어서 온도계를 통해서 104, 105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온도계법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고메톡실 펙틴의 경우에 이 구조였던 거고 저메톡실 펙틴의 경우에는 이 자리에 바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에 있어서 이거를 산이 들어가고 설탕이 들어가서 만들어낸 구조가 아니라 칼슘 이가 이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교결합을 하더라. 이거를 쓰라는 것이 이제 2점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1번 펙틴, 2번 갈락토론산, 3번 메틸기, 4번의 이 구조에 대한 칼슘 이가 이온이 들어가서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2점 해서 5점짜리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식품화학 문제로 볼 것이냐 이 문제를 조리 문제로 볼 것이냐 이런 식의 이제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학에서도 언급을 하고 이제 조리에서도 언급을 하게 되는데 식품학에서 언급을 할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과일 부분에서 그 채소류 과일류를 할 때 이제 펙틴질에 대한 구조를 설명하면서 저는 잼젤리로 설명을 하는 거고 식품화학에서는 탄수화물 부분에서 단당류, 소당류, 다당류 부분에서 다당류를 설명할 때 이쪽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서로 부분들이. 그래서 이 펙틴 문제가 또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맛 부분에서 나왔었는데 이것도 이 맛에 해당이 되는 부분도 식품화학 부분에서도 맛이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맛이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 나왔던 문제가 이제 표고버섯에 해당이 되는 향을 물어보는 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억자리에 표고버섯의 향 성분명을 쓰라고 했으면은 렌티오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된장국을 끓이는데 다시마도 들어있었고
표고버섯을 같이 넣었더니 맛이 더 좋아지더라. 이거를 이름을, 명칭을 쓰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도 감칠맛, 얘도 감칠맛. 감칠맛 두 가지가 들어갔었을 때 더 맛의 시너지 효과,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맛의 상승이라고 한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왜 이게 나타나는지 그거에 대한 명칭, 성분 명칭을 써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라 라는 게 있었어요. 5점짜리 문제로. 그러면은 다시마에 들어있었던 성분은 글루타믹엑시드 성분이었고 표고버섯 안에 들어있었던 성분은 구아닌 모노포스페이트에 해당이 되는 구아닐산이었다. 두 가지가 같이 만났을 때 맛의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이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것도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가 뭐였었냐면 같은 문제에서 그리고 두부를 넣을 때 두부를 넣었더니 맹물에 여기다가 간장을 넣은 후 그러니까 간을 맞춘 후 간장으로 간을 맞춘 다음에 두부를 넣은 경우가 맹물에 두부를 끓였을 때보다 이쪽 간장 두부 양 그러니까 여기 간이 들어가 있었던 두부 쪽이 훨씬 더 부드러웠다. 그 이유를 써라. 이것도 내내 수업 시간에 하는 기본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미 이제 간이 되어 있었던데 끓이는 거 그리고 조건이 붙었어요. 단지 그리고 이거는 그 염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일반 간수였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간수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간수라는 것은 굵은 소금을 매서 이제 물을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간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거를 염류라고 표현을 했다면 왜 이 얘기를 썼냐면은 칼슘, 그러니까 염화 칼슘, 염화 마그네슘, 황산 칼슘 예를 들어서 칼슘에 해당이 되는 것은 CaCl2 염화 칼슘, 황산 칼슘 그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의 일반적인 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두부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하고 그다음에 글루코노 델타 락톤이라고 해서 글루코노 델타 락톤이라고 해서 GDL 이거는 재작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그 전년도의 문제에서 이거 또 만들어졌던 이 두 가지 두부가 만들어진 원리 쓰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전에도 바로 전에도 두부 문제가 나왔었는데 염류를 이용했던 두부의 원리와 그 다음에 GDL을 이용했었을 때 두부의 응고 원리 쓰는 것도 기출문제 5점짜리 문제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단백질의 변성이잖아요. 단백질의 변성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쪽은 칼슘 칼슘 마그네슘 염을 이용한 변성이었던 거였고 GDL이라고 말하는 글루코노 델타 락톤의 경우에는 산을 이용한 등전점이에요. 그러니까 등전점의 원리를 아느냐, 염류를 이용한 변성의 원리를 이용했느냐, 이거 차이점 쓰라는 것은 재작년 문제였었고, 작년의 문제는 이제 두부였었는데, 일반 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염화 마그네슘을 이용했다, 황산 칼슘을 이용했다, 이걸 주게 되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간수를 이용했다라고 했었는데, 일반 간수에는 그냥 칼슘도 들어있고, 마그네슘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두부 안에, 그럼 간수 안에도 칼슘이 들어있었던 거였잖아요. 만약에 칼슘하고, 두부 안에 단백질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가 결합을 하게 되면, 열에 의해서 만나게 되면서, 결합을 하게 되면, 딱딱한 두부가 돼요, 맹물에서는. 근데, 미리 간장을 넣어서, 간을 맞춰놓게 되면은, 간장 안에 들어간 것이 결국은 소금이잖아요, NaCl. 그러면은, 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나트륨에 해당이 되는 것이, 칼슘하고 단백질이 결합하면서, 단단해지는 것을 억제, 방해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맹물에 끓였던 것보다 간이 되어 있던 거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간장 속에 설탕, 소금이었던 아니면 그 성분에 의해서 나트륨이 칼슘과 단백질이 만나서 단단해지는 것을 방해한다. 이걸 쓰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것도 내내 수업 시간에 이제 했던 굉장히 쉬운 문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 건데 뭐 두부 문제로 묻는다든지 카스테라 문제처럼 물었지만 사실은 달걀 문제를 물었다든지 하는 내용들로 들어가는 거고 그 앞에 기저에 깔려있는 것들은 식품화학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면은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관련된 거고 그래서 식품 부분에서는 식품화학이자 조리화학이자 가공이자 저장이자 이쪽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쪽 파트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관련된 거고요. 뭐 작년에 이제 이랬다는 거였었고 여러분 간단하게 마찬가지로 조리 원리 부분에서도 차례를 한번 봐보세요. 차례를 보시게 되면은
조리 원리의 개요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80점 배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공에서 A가 40점이었고 B가 40점 문제로 나왔다면은 일반적으로 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쪽 식품학하고 나누어서 이건 퍼펙트하게 조리 문제야 라고 아까 볼 수 있는 것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이 카스테라 문제 같은 경우는 조리 문제로 볼 수 있잖아요. 오보글로불린이라든지 오보뮤신이라든지 이거 쓰는 거라든지, 이거는 좀 애매하죠. 식품화학으로 볼 것인지 조리로 볼 것인지 잼젤리 부분에서. 그 다음에 좀 전에 말했던 표고버섯 다시마 뭐 이러한 것들인데, 대체적으로 한 8점에서 12점 정도를 식품학도 그렇고 조리도 그렇고 8점 12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 비중에 해당이 되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비중이 약간 적다고 해서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과목들이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고 문제가 구석구석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외우실 때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파트인 것 같아요. 이쪽도 화학의 조리과학 쪽도 보셔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